안녕하세요. 드로잉 샤론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자리 잡고 있는 김포 장릉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며칠 전에 너무 아름다워서 찍어온 사진인데 가운데 부분에 있는 풍경 저것을 한번 오늘 예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재료 나가고 있는데 수채용지는 300g짜리 세목을 썼습니다. 중목이나 이런 건 너무 두껍고 엠보싱이 두드러지니까 라인펜을 쓰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 세목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부분 기와를 그릴 때 좀 부담스러운데요. 너무 상세하게 그려도 좀 그렇고, 그래서 투시를 약간씩 넣어가면서 앞부분은 좀 굵게,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얇게 이렇게 하면서, 또 너무 상세하지는 않더라도 그 기와의 느낌을 좀 살려가면서 어떤 세부적인 묘사도 약간씩 해줘가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와 그리기를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그 딸아이하고 한번 갔었는데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군데군데 하얗게 눈이 쌓여 있고 아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그리고 또 공기도 좋고 걷는 내내 되게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들어갈 때는 또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입장료는 김포 시민은 신분증 집참 시 500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신분증 없어도 되고 1000원. 이런 식으로 입장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좋았고 막 손 씻는데 따뜻한 물 나오고요. 시설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 그 코로나로 다들 뭘 하시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이런 날 이런 곳 한번 거닐어 보시는 건 또 어떨까 싶던데 앞에 주차장 시설도 꽤 돼 있었고 차도 되게 아주 편리하게끔 꽤 넓은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고 한 바퀴를 도는데 한 40분 정도? 천천히 돌면은 뭐 한 4-50분? 예, 그 정도의 거리이고요. 또 쭉 가다 보면 호수도 있고 또 호수를 건너서 가다 보면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건물도 나오는데 건물의 양식은 그 기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 준비를 왕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제사 준비하는 장소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저는 지금 한쪽 단면만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디귿자로 건축이 이렇게 쭉 앉혀져 있고 꽤 넓으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옛날 그 아궁이 이런 그 음식을 제사 음식을 하기 위한 그런 그 부엌 주방 지금의 주방 그런 시설들이 이렇게 좀 쭉 있었던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걸어오는 내내 참 나지막 고즈넉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하고 그래서 유네스코의 유산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될 만하다 그런 또 느낌이 들었네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통 문화를 담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만 왕의 무덤 쪽은 독특한 그 건축 양식과 또 전체적인 아름다운 자연이 잘 어우러져서 그 아주 그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딸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쭉 걸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었고 또 왕릉 앞에 가서는 잠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윗분들에 대한 묵념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여름에 갔을 때는 가이드 하시는 분도 계셔서 얘기도 이렇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참 해주시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묵념도 하고 약간 그 소원도 빌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슬쩍슬쩍 이렇게 마스크 사이로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들이
너무너무 그 싱그럽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들 코로나로 집에 계실 텐데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런 곳에 주차도 편하니까 한번 오셔서 걸어보고 이렇게 명상도 하시면서 그런 건강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그러기에 좀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싶어서 한번 소개도 드려볼 겸 그림을 그려보도록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멀리 원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나무들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딸하고 제 모습은 아닙니다. 우연히 사진에 찍힌 그 여기 이곳을 방문해 주셨던 어떤 그 두 분, 친구분 같아요. 친구분 두 분을 이렇게 멀리서 사진 속에 어떻게 우연히 담기게 돼서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여서 사람도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 사람을 그림 속에 넣을 때는 너무 개성껏 두드러지지 않게 행인 1, 행인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과 그냥 비슷하게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크로키 식으로 이렇게 조그마하게 사람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그 조선 왕릉이 옛날 인조 조선 16대 왕이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 그분이 원래는 왕이 아니시죠. 인조는 반정으로 인해서 왕에 오른 사람인데 옛날에 반정이라 그러면 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반정이라 그러면 중종 반정이 있고 인조 반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종 반정이 그 폐악질을 열심히 일삼았던 그 연산군 때 중종 반정이 있었고 아마 광해군 때 이게 인조 반정이 아니었나. 근데 이제 차이점이라 그러면 중종 반정은 그 왕 중종은 왕위에 추대를 받아서 추대가 돼서 왕위에 올랐고 이 인조 반정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몸소 이 정변 준비를 해서 앞장섰던 인물이 인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반정은 두 가지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 16대 인조의 아버지를 뒤늦게 이제 추존한 왕이죠. 원래 왕위가 있던 사람이 아니고 추존을 해서 원종으로 왕후를 원종으로 하고 부인은 인현왕후 구씨인데 그 원래 양주군의 이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흥경원이라고 원호를 받았었는데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한 5년 후에 그 현위치 김포 장릉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가이드분 설명을 들어보니 빈 무덤인 거죠. 장소를 옮겼으니까 거의 빈 무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장을 했던 그런 무덤인데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왕세자가 아니고 정통의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서 이게 왕위에 오른 그 인조는 굉장히 조용조용한 성품에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나중에 반정을 해서 왕위에 오르긴 했는데 인기가 없었나 봐요. 백성의 사랑을 얻지 못했던 왕이었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하여튼 건국 이후에 최초로 왕세자로 그 역임하지 않으면서 왕으로 추존된 인물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옛날 생각하면서 역사 공부도 한번 해보고 우리 왜 제 같은 세대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뭐 태종 태세
문단세. 그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옛날에.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왕이 그 연도수에 따른 왕 외우는 방법 해갖고 쫙 맨날 외우고 그거 못 외우면 또 막 그 혼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해보시던 분들 지금 계시면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역사에 대한 비중이 좀 뭐 못내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그 관심을 갖고 내용, 그러니까 속내용을 보면서 보면 역사나 세계사도 사실 꽤 흥미가 있고 재밌는데 말이죠. 그거를 너무 주입식이나 암기, 연도수별로 암기 막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지 않고 외우려고 하면 이게 참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이기도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막 그 주저리주저리 열심히 외웠던 생각도 한번 해가면서 그 앞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다는 그 안내 표지문 같은 것도 한번 전체 또 읽어보고요. 이렇게 쭉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아 이때 이랬었구나 하는 거를 되짚어 보니까 딸아이하고도 또 얘기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옛날 일을 한번 기려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렇게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 이 정도만 가볍게 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약간 그 눈이 와 있는 상태여서 이렇게 길도 있고 흙이 좀 듬성듬성 보이면서 또 한쪽에는 녹다 마른 눈도 있고 그렇지만 땅이 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걷기에 너무너무 쾌적하고 좋은 습도도 그렇고 뽀송뽀송한 흙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한번 살려보려고 한쪽은 눈을 그렸고 또 한쪽은 이렇게 길을 그렸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 계속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색을 그림자 색을 지금 섞어서 전체를 다 그림자 칠할 때 색 따로 만들고 또 기와 밑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칠할 때 또 색 따로 만들고 그럴 필요 없이 그림자 색을 일단 우체색 계열로 회색톤 정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넉넉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줄 때는 그 만들어 놓은 색에서 끌어다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색을 섞어서 뭐 그린을 섞는다든지 보라를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자 톤에 변화를 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비슷한 같은 톤으로 해서 전체에 균형을 맞춰가면서 칠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근 지금 현재 스케치에서 가장 앞쪽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나무니까 나무도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뒤쪽에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무를 넣어보겠습니다. 물론 겨울 나무니까 잎은 하나도 없고 가지만 앙상한 나무인데요. 네, 이렇게 터치도 필압을 조금씩 빼면서 나무 모양도 살려가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 그 왕릉 자체도 그 건축 양식도 그렇고 좀 독특한데 요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무덤도 한번 그려서 아무래도 유네스코에 등재도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또 여러분과 이런 그 나누어 볼 수 있는 함께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다음번에는 그려서 올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에 원근을 넣을 때도 조금 너무 색을 강하게 하면 또 튀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좀 색은 살리되 조금 연하게, 그래서 멀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터치를 조금 약간 넣고요. 그림자도 조금씩 정리를 하고 하늘까지 해서 하늘도 너무 강하게 넣지 않고 한 이 정도로 톤을 맞춰서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김포 장릉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